측면과 후면 어깨를 수행하는 동안에 전면 어깨는 계속 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면, 측면, 후면을 묶어서 1세트가 끝이 나는데,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드디어 홈트레이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덤벨과 덤벨 거치대가 있고요, 각도 조절 벤치도 마련했고요, 바닥에 2.5cm 두께의 매트도 깔았습니다. 일단 덤벨이 한 쌍 필요한데요, 여성 회원님들의 경우 2.5kg 정도의 덤벨이면 충분하고요, 남성 회원님들의 경우 4에서 5kg 정도면 충분합니다. 6kg 짜리도 괜찮습니다. 오늘 어깨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벤치에 앉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야 과도한 치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효과를 장담합니다. 6에서 7분 만에 끝내는 운동입니다. 어깨의 전면, 측면, 후면을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어깨의 전면을 먼저 하고 측면을 하고 마지막에 후면을 할 겁니다. 일단 덤벨을 잡으시고 벤치 끝부분에 앉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레이즈를 진행하는데 횟수를 정하지 마시고 실패 지점까지 해야 합니다. 아마도 첫 세트에는 횟수가 많이 나올 텐데 5세트까지 하는 운동이라서 뒤쪽으로 갈수록 횟수가 차츰 줄어들 겁니다. 제가 지금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 수직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드는 게 보이시나요? 그 이유는 우리 전면 어깨 근육의 결은 수직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모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힘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되고 실패 지점까지 하셔야 합니다. 실패 지점에서 5을 셉니다. 대략 5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즉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역시 횟수를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실패 지점까지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세트에는 횟수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실패 지점에서 5을 셀 동안 쉬어줍니다. 5초를 쉬었으면 지체 없이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수행합니다.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역시 실패 지점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지금 쉬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면 어깨 운동을 실패 지점까지 수행한 후에 측면과 후면 어깨를 수행하는 동안에 전면 어깨는 계속 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면, 측면, 후면을 묶어서 1세트가 끝이 나는데 회원님들 잠시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5초만 쉬고 2세트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전면, 측면, 후면을 실패 지점까지 수행합니다.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세트는 운동하는 옆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으로 앉았습니다. 프론트 레이즈도 제가 개별 강좌를 만들 테지만 전면, 측면, 후면의 모든 어깨 운동을 하실 때는 가슴과 어깨를 살짝 앞쪽으로 말아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과 어깨를 많이 벌리면 전면 어깨와 측면 어깨가 뒤쪽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어깨 부위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 수가 없게 되어서 원하는 부위를 제대로 공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2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 또 5초를 쉬고 3세트를 시작합니다. 프론트 레이즈를 하실 때 가슴을 들거나 벌리게 되면 어깨 전면보다는 가슴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다고 우습게 생각했던 무게가 이제부터는 슬슬 버겁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오래 쉬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실패 지점까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세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은 5초 이상 쉬고 싶어지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하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4세트를 시작할 겁니다. 뒷모습을 보여드리려다가 마지막 5세트에 보여드리려고 다시 정면을 보고 앉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횟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어떻게든 바른 자세로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깨도 물론 힘이 들지만 숨이 엄청나게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참고 해야 합니다. 유산소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끔씩 어깨 후면을 하실 때 몸을 너무 많이 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깨 후면 근육만 하늘을 향하는 각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5세트는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쉬었죠? 마지막 세트입니다. 제가 지금 운동할 때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등 중앙 부분입니다. 전면, 측면, 후면 운동을 할 때 등 가운데를 펴둔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깨의 자극을 승모근이 빼앗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운동 5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회원님들 잠시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깨의 자극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무분할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전면 운동을 할 때 측면과 후면이 쉬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 운동을 할 때 전면과 후면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후면 운동을 할 때 전면과 측면이 쉬는 개념입니다. 오늘 7분 홈트 어깨 운동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운동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